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만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영화로우십니다 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세상으로 이 세상이 결국 새롭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에 관심이 있나요? 지금 당장 내가 살기 힘든데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교우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장차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상관관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사막을 가다가 사막에 늪이 있습니다. 모래늪이라는 것인데요. 그 다른 땅과 똑같이 생겼는데 거기 들어가면 쑥 몸이 들어가는 거죠. 그 모래늪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헤어날 수 있어요? 자기 넥타이를 막 부여잡으면 나올 수 있나요? 아무리 넥타이를 당겨보세요. 목만 쬐지요. 이 늪에서 헤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뭘 잡아야 돼요? 늪 안에 있는 게 아닌 거. 늪 밖에서 나온 줄을 잡아야 됩니다. 늪 안에 있는 모래든지 돌멩이든지 뭐 잡초든지 자기 머리끄댕이든지 소용없어요. 뭘 잡아야 되냐면 늪 밖에서 오는 줄을 잡아야 쑥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도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주여 구원해 주세요. 그 문제 가지고만 씨름하면 끝없이 방황하다 결국 거기에 빠져 죽는 겁니다.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밖에서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동아줄, 내가 세상을 이와 같이 이끌어가고 이와 같이 만들었고 이와 같이 사람들을 지었고 이와 같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불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와 같이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려 하고 그들이 다시 떠나가면 불러서 계속적으로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 이 위대한 계획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노니 너희의 눈을 떠서 늪에 갇혀있지 말고 내가 잡아 던져주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동아줄을 부여잡고 늪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새 세상을 건설해가자.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